안녕하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기출 변형. 자, 기출은요, 이제 과거의 시험이기는 해요. 그런데, 기출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출 변형을 딱 이틀에 100문제 액기스를 딱 추려서 그렇게 이제 풀어드리는데, 기출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출 변형은 바로 대학교 수준이 변형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일반 여타의 많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하지 않은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기출 변형이라면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기출에서 중요한 액기스를 뽑아서 대학교 수준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재출제한 거예요. 자, 액기스 100문제면 충분합니다. 자, 기출을 갔다가 하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계속 영원히 기출하고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기출 요 변형으로, 변형이지만 이거는 대학교 수준이 새로 만든 딱 100문제로 총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전후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요 100문제 저희는 이제 수강생 선생님들께 모든 수업들은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리기 때문에 문제지와 해설 자료를 다 PDF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아시죠? 이지선 교수가 얼마나 적중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교수와 함께하는 기출 변형 총정리 딱 100제. 그런데 저희는 신경향 서답식 문제를 함께 풀어갑니다. 그냥 기출만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신경향 서답식 문제와 대조하면서 완전히 재출제한 기출에 기반한 기출 변형 100문제 누가 출제했다고요? 대학교 수준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학과장 교수 출신,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자격을 확실하게 갖춘 교수 출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개인과외를 해드리고 수많은 문제를 선생님들께 공급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자, 바로 이지선 교수를 필두로 해서 대학교 수준이 함께 만든 기출 변형, 정말 가히 혁명적일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보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정말 자상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들 언니 같은 정말 자상함, 그리고 거기다가 자상함과 함께 정말 진짜 전문성, 진짜 전문성, 이런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드실 것입니다. 대학교수 출신이라야 해요. 학과장 교수 출신이라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라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유형의 여타의 화려한 그런 미사 요구들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자, 본질은 누가 출제했느냐, 어떤 경력의 사람들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빙하느냐, 바로 그 핵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100제,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지성 교수는 계속해서 적중해온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학과장 교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의 강의는 5월 28, 5월 29 이틀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인 PT도, 개인 과외도 두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공부 계획 다 수정해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5개념 수정해드리고, 그리고 서답식 답안 확실하게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변형 핵심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학교 수준이 새로 출제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기출 유형과 함께 신경향 서답식 문제를 대조해드려야만이 옛날 문제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감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1대1 개인 과외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변형 총정리 100제 개인 과외 반인데, 요거를 신경향 문제랑 다 대조하면서 정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기출 변형, 기출 왜 이렇게 우려먹느냐, 기출을 우려먹으면 안 된다라고 정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그래서 기출, 28년 기출을 제 기본 강의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이지선 교수가 대학 교수진과 함께 해드리는 기출 변형만이 진짜 문제입니다. 진퉁 변형이고 진퉁 기출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대학 교수진이 만든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 교수진만을 출제위원 인력풀로 초빙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교수진들이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신경향 서답식 문제를 대조하면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일, 29일 이틀 동안 요 문제를 해설해 드리고요.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저희는 자 기출 변형 핵심 총정리 그리고 기출 유형을 서답식 문제와 대조 그 다음에 1대1 개인 과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1대1 개인 과외에서는 서답식 답안을 첨삭지도 해드릴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공부 계획과 멘탈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종합적인 수업 컨설팅, 수업 함께하는 언니 같은 옆에 앉아있는 그런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전문성과 함께 모든 관리가 다 들어가는 종합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생님을 만난 선생님들은 정말 늦지 않았어요. 행운이에요. 진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이제 만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 변형을 딱 이틀 동안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몰라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자꾸 불합격하시는데요. 자, 이제 지선생님을 만나신다면 어떤 답을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과 함께 하신다면 기출 변형 이틀에 걸쳐서 50문제 50문제 해서 총 100문제 그리고 신경향 서답식 응용 문제를 같이 대조해 가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인 지도는 총 2회가 이루어지는데 직접 학원에 오셔도 좋고요. 개인 지도 받으러. 그리고 1대1로 줌에서 개인 지도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만점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많은 합격생, 수많은 수석 합격생을 배출했기에 저는 그 선생님들의 정말 생생한 자료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직접 보신다면 제 설명과 함께 직접 보신다면 아! 채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런 답안지가 만점이구나. 이런 답안지는 이렇게 감점되는구나.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의 친밀하고 자상한 정서적 지원과 함께 저는 24시간 선생님들 곁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는 시간관리, 멘탈관리, 진도관리, 생활관리 더 이상 외롭게 공부하지 마시고 확실한 전문가에게 확실한 시험과 직결된 전문가를 찾아서 지도를 자상하게 받는 길은 선생님들에게 확실한 합격을 보장해드리는 정말 생명줄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합격줄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와 함께 요 반 이름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 반은 자, 보시는 것처럼 기출 변형 총정리 백제 개인 과외반이에요. 딱 100문제만 X만 뽑아서 자 신경향 서답식 문제를 대조하면서 또 함께 풀어나갑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 서울대 캠퍼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자 요 기출 변형 백제 이만 너무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자 기출 변형 엑기스 백제 개인 과외랑 같이 연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확실하게 보장해드리는 그런 반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상담해주세요. 24시간 저의 영순이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자, 합격하실 선생님들 지금 공부가 어떻게 돼 있든지 상관없어요. 전혀 안 돼 있어도 지선쌤만 잡으시면 선생님은 바로 올해 합격의 주인공입니다. 자, 기출 변형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